My heart's been ripped wide open. So 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 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아, 튀르키예 모바일 이식 요즘에 아주 탈모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튀르키예 모바일 이식 기술이 상당히 좋고 우리나라는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튀르키예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식목이를 사용하지 않고 슬릿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비절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가정은 기술력 때문에 절개 비절개를 하지도 않고 슬릿이라는 게 식목이보다 훨씬 더 우수한 치료법도 아닙니다. 슬릿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피부에 흠집을 칼로 이렇게 자리를 내서 이렇게 씹는 거죠. 저희가 20년 전에 처음 모발 이식을 배울 때 방법은 슬릿이었습니다. 그 뒤에 이제 식목이가 나와서 간편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 슬릿이라는 방법은 식목이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치료 방법이고 그 치료가 상당히 의료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. 이건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슬릿과 식목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마 어느 병원이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그 식목이를 이용해서 고밀도로 심을 수가 있고 어떤 병원은 슬릿으로 이용해야만 고밀도로 심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요. 그 병원에서 가장 많이 썼던 그 다음에 익숙한 방법을 하면 고밀도로 잘 우리가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던 튀르키예의 의료기술이 모발 이식 기술이 좋기 때문에 비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밀도로 슬릿으로 한다. 이거는 좀 완전히 그 의학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신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절개법, 비절개법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비절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. 그 비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으면 환자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무조건 비절개를 한다. 왜냐하면 비절개를 하기에도 부적절하신 환자분들이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비절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각 나라마다 그 의료법들이 상당히 다릅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은 레이저를 의사가 하지 않고 뭐 다른 간호사나 이렇게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튀르키예 모발 이식을 보면 아마도 뒤쪽의 머리를 채취하는 걸 의사가 하지만 씹는 자체를 의사가 반드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? 네, 뒷머리를 채취하는 것과 앞에 머리를 씹는 것도 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 의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만약에 튀르키예 의료, 특히 모발 이식의 비용이 많이 쌀 수 있다면 그런 인건비, 의사들의 인건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을 때 인건비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. 물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세이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